자, 오늘은 보조배터리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쿡테크의 보조배터리인데요. 쿡테크라는 브랜드는 보조배터리나 뭐 가성비 있는 가전제품을 사용해 보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샤오미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브랜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쿡테크의 20이라고 해서 25,000mAh, 배터리 전격은 88W시가 탑재된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력이 최대 210W까지 가능해서 빠른 핸드폰 충전이나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한 이 쿡테크 20 제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 뒷부분을 확인해 보면 25,000mAh와 최대 포트를 다 활용했을 때 210W를 출력이 가능하고 단일 포트로는 최대 140W까지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출력 포트의 조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제품을 열어보면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가 있는데 케이블이랑 매뉴얼이랑 여행용 파우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케이블은 C2C 케이블이고요. 최대 6A까지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이고 여행용 파우치도 있는데 제품을 안에 집어넣고 닫아보면 이런 형태의 파우치입니다. 자, 본체 외부를 보게 되면 딱 봤을 때는 금속 재질로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외부 케이스가 VO 인증을 받은 난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불에 잘 타지 않아 일상에서 사용 시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전면에는 투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저렴해 보이지 않고요. 요즘 트렌드를 잘 맞춘 모양새입니다. 자, 무게는 636g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정사각형 형태이고 가로 세로 55mm, 높이는 160mm로 남성이 한 손으로 잡았을 때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야, 옆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0mAh라고 적혀 있고 최대 210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반대편에는 비행기에 들고 탑승이 가능하다. 88W시다라고 적혀 있고요. 반대편에는 다양한 나라의 인증 마크가 있는데 저희 KC 마크도 뒷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윗부분에 USB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USB-C 타입 포트 2개랑 USB-A 타입의 포트가 하나 있는데 US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 아웃, 즉 입출력이 가능한 포트이고요. USB-A 타입은 출력만 가능한 포트입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중한 개의 색깔이 하늘색인데요. 이 포트가 가장 출력이 강한 포트가 되겠어요. 단일 포트로는 최대 140W까지 출력이 가능한 포트로서 노트북을 충전할 때이 포트를 사용을 해야 최대 속도로 충전이 되겠죠. 아래쪽 C 포트는 최대 60W까지 USB-A 타입은 최대 30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 60, 30 더하면 총 230이 나와야 하는데 3개 포트 동시에 출력 시에는 최대 210W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가능해서 C타입으로 입력, 나머지 포트로 출력도 가능한 제품이고요. 자, 전면 가운데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1.54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충전 양이라든지 출력 양 등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펄스라이트 스트랩이 있어서 입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자, 이런 부분, 디스플레이와 스트랩은 이 쿡테크 20의 정보나 충전 현황 등을 보여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안성도 굉장히 좋아요. 자, 디스플레이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상단 왼쪽에는 배터리의 잔여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고요. 상단 오른쪽은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입력을 하고 있으면 이 배터리가 완충되는 시간을 출력,
전자제품을 충전하고 있으면 이 정도의 와트를 사용해서 충전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0%까지 되는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현재 입력 또는 출력이 되고 있는 총 와트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각 포트로 입력 혹은 충전이 표시가 되어 있고 전압, 전류, 와트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입력량이나 출력량을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충전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충전을 할 때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니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쿡테크 20 같은 경우에는 저전류 모드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이어폰을 충전할 때 낮은 전류로 충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운데 버튼을 두 번 딸깍딸깍 누르게 되면 번개 표시에 동그라미가 같이 쳐지면서 저전류 모드가 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온도 관련해서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3개 정도 연결했을 때는 발열은 없었고요. 다른 사용자 후기를 보면 노트북을 충전할 때 미열이 조금 있었다 정도였습니다. 발열 관리는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고요. 요즘 스마트폰 배터리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외출할 때 휴대용 전자기기를 많이 들고 나가는데요. 이 쿡테크 20 제품을 들고 나가면 최대 출력 210W로 빠르고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또한 핸드폰을 3회에서 4회 정도 충전 가능한 양이라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정도 충전한다고 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 들고 갈 만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발열이나 사용성도 기본 이상 하는 제품이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제품이 아닌 국내 정식 판매되는 제품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1년 이내 100% 무상 AS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고출력 보조 배터리 구매 예정이신 분들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 끝!